우리나라에서도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폐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스레인지를 많이 사용하는 주부는 폐암에 걸린다? 요즘에 언론에서 좀 보도됐던 그런 건가요? 네.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고 중국에서 그 가스레인지 아니고 중국식 그 요리를 할 때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름을 튀기는 음식을 하는데 그게 환풍 장치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오는 여성분들에서 생겼다 하는 것이 보고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스레인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은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나타난 의문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혹시 연탄가스 중독되셨던 분들이 더 생기지 않나 그런. 관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적었기 때문에 폐암이 걸릴 나이까지 사신 분이 적었어요. 그런데 요즘 여성분들에서 담배 안 피신 분들이 생기는 분들은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폐암이 주로 생기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60년대, 70년대에 담배 피시는 부모님 그다음에 집안 어른들하고 같이 사시던 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된 상태에 있다가 이분들이 오래 사시면서 폐암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모르는 원인이 또 발견되는 것은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폐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폐암 환자는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폐암 진단 받았기 때문에 장애 진단은 못 받는데 이제 그 폐암 때문에 그 뇌로 전이가 돼가지고 좀 장애가 되신 분들 그런 폐암으로 진단받는 게 아니고 뇌 장애로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흡연을 많이 해가지고 폐 손상이 많이 되신 분들은 호흡기 내과에서 폐 기종,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니까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정식적으로 장애 진단을 못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진단에 도움이 되는 그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연말 정산할 때는 장애인 진단이 나갑니다. 연말 정산용으로는. 아니 근데 폐암에 걸렸는데 그게 뇌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건가요? 폐암이 생기면은 폐에서 간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고 뼈로도 전이가 될 수 있고 또 뇌도 전이가 자주 가요. 자주 가가지고 처음에 뇌로 전이가 되면은 그냥 머리가 띵하고 아프다. 근데 머리 아프다고 전부 다 뇌로 전이 됐다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원인이 더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머리가 아프고 어떤 경우는 이제 팔에 힘이 없다든지 다리에 힘이 없다든지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토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폐암이 뇌로 전이 돼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암 하면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폐암일 경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빨리 자란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옛날에 음식 때문에 생기는 병을 소화기 계통의 병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병이 나면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상식적으로 뭐 통념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암은 고기를 먹으면 많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고 설탕 먹으면 많이 생기고 뭐 먹으면 많이 생기는데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고기 먹는 것하고 폐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으면은 고기 속에 기름기가 지방질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어야 또 맛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대장암이나 유방암이나 아니면 담도암 같은 것에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고혈압, 당뇨병, 비만, 관절염 각가지 병의 원인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권장하지만 고기를 많이 먹으면 폐암에 걸린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할 때나 폐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 음식만큼은 피해야 한다. 혹은 이 음식만큼은 꼭 먹어주면 좋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 같은 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럼 음식 같은 것은 절대 피해야 되고요. 음식은 다 드셔도 되고. 그런데 어떤 음식이 더 좋습니까? 뭐 전부 야채만 먹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먹던 음식인데 항암 치료 받으면서 구역질이 나고 힘들면은 그것을 조리를 방법을 달리하고 너무 냄새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고 신선하게 냉장고에 들어갔다 다시 꺼내주진 말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할 음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피해야 할 음식은 음식 같은 것은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음식은 다 드시고. 알겠습니다. 골고루 영양소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있어요. 폐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폐암이 빨리 자란다. 아, 그것도 참 중요한 건데요. 네. 단 것을 먹어서 폐암이 빨리 자라진 않는데, 우리 이제 그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고 당뇨 쇼크가 났다고, 인슐린 쇼크 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포도당이 떨어지면 뇌의 기능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운동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점심을 걸르고 저녁 서너 시 되면은 괜히 식은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신경질 나고 하는 것이 저혈당 증상이에요. 네네. 저혈당 증상인데 암세포가 설탕을 좋아한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설탕을 제일 좋아하고 포도당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뇌고 심장은 계속 뛰니까 그쪽에서 포도당 흡수가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포도당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부착해서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다 머리는 원체 아주 많이 사용해가지고 암덩어리 있는 데보다 뇌가 먼저 새까맣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폐암 환자 동시에 다른 암 환자들도 설탕 많이 먹어서 나쁘지 않다. 영양가가 부족하고 다른 거 하면은 아이스크림 드시고 설탕물 드셔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유 없이 갈비뼈가 부러지면 폐암이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아, 그것도 이유 없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아프다가. 네. 툭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넘어지거나 그러시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하는 것은 거의 아니고 혹시 여기저기 좀 아프시고 불편하시고 기침하신 분이 갈비 있는 데가 아프시면은 검사를 해가지고 혹시 암이 그쪽에 전이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보시는데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부러지는데 어디 골절이 되면 암 때문에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된 건지 아니면 넘어져서 외상 때문에 골절이 되는 건지 생각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이유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 암이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이 전혀 돼서 약해진 상태에서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폐암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 몇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기침, 어깨 통증, 그리고 뭐 갈비뼈나 골절이 있었을 때 혹시 이게 폐암으로 갈 수 있는, 암으로 갈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건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운동하다 다친 사람도 전부 다 폐암 걱정할 땐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기침, 그다음에 이제 숨이 차다, 가래가 나오게 했는데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고 그 피가 좀 묻어 나온다. 네. 대부분은 이런 게 되고 이제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목소리가 변하고 그다음에 어깨가 아픈데 잘 안 낫고 그러다가 뭐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는데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면 뇌로 전이된 것도 생각할 수 있고 허리가 아프다. 그럼 뼈에 전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허리 아픈 증상 이유는 뼈에 전이된 것보다 다른 이유가 하도 많으니까요. 네. 뭐 모든 사람이 기침한다고 폐암은 아니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